오늘은 407쪽 상륙부터지요. 상륙은 용천우야 아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음은 종양자야 나 연이나 성극즉 항이생이라. 욕히 극의의 부진 불리즉 필전고로 운천우야라니 야는 미진치여외야람 기척의니 필계상고로 기혈이 현황이라. 음성지 극에 지여양쟁하야 양패구상하니 기상이여차람 첨제여시면 기흉을 가지라. 상활용전우야는 기도의 궁야라. 음성하야 지여궁극즉 필챙이상야라.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곤지 용육은 유컨지 용군임 용음지 도야람. 음도의 유이 난상구로 용육지 도의 이제 상영정구람. 용육은 언범특음효제케 용육이 불용팔한인 역통예야라. 이착배수음이 거수고로팔지하니 우착배이육 교부변자는 기점이 여차사람. 개음이 유이 불능고수나 변이 이양이면 즉 능영정의라. 고로 기점제 이리 영정하니 즉헌지리 정야라. 자군이 변고로 불조건형운이라. 상활용육영정은 이대중야라. 음기정고 부족이면 즉 불능영종고로 용육지도는 제 디제성되어 중하니 능되어 중이 내영정야라. 초음후양고로 발대종이라. 우선 상륙이라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전체는 곤도예요. 곤도. 땅의 돌. 땅의 돌인데 점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밑에 돌아봐도 전부 음만 있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위치예요.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용은 어디 있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하지요? 하늘에 있을 때지요. 응? 비 구름을 타고서 하늘에 있을 때 능력 발휘를 하는 건데, 지금 어디 가서 싸우고 있냐면, 들판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들판은 땅 위에 있는 넓은 들판이 야잖아요? 용이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이 싸운다는 것은 서로 상대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피가 흘러서 낭자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검고도 누렇도다. 검은 것은 하늘의 빛깔인데, 이 하늘도 낮에는 양이고 밤에는 음이잖아요. 낮에는 하늘 색깔이 검지 않아요, 그렇죠? 밤의 하늘 빛이 검은 거지. 그러니까 밤에, 밤은 또 음이잖아요. 그래도 싸우다 보니까 원래 땅의 색깔이 황이잖아. 현황이로다. 그래서 천지현황이라고는 첫 번째 천자문 첫 번째 구절이 여기 용전 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하는 데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음은 본래 종양자야나. 음이라는 것은 본래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극 즉 항의쟁이라. 이 소인배도 처음에는 군자를 따라오던 거였는데 조춤조춤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군자하고 대들고 싸우는 상황이랑 똑같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기가 처음에는 양기를 받아서 쫓아다니는 건데, 근데 음기가 너무 성하다 보니까 음성 즉 항의쟁이라. 이제 대항할 항자예요. 대항해서 다투게 된다 이거죠. 육기 그의 육은 음이지요. 음효가 이미 극에 달하매 부진풀리즉.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가기를 그치지 않은 즉 필전고. 이제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고로 운 전우 야라하니. 저 들판에서 싸운다라고 했으니, 야는, 야라는 거, 들판은 진지어 외야라. 이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밖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인 이미기자하고 적자는 대적할 적자예요. 이미 대적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필계상궁. 서로 대적해서 싸우다 보면 다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고로 기혈이 현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고 피가 나게 되니까 그피 빛깔이 검고도 누런 빛깔을 띠더라 이거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땐 현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 밤에 본 하늘. 이게 음중의 하늘을 본 거고, 황은 또 낮에 봐야만 누런 색깔이 보이잖아요. 낮중의 음인 것을 나타낸 거라고 봐요. 사실은 상륙의 경지에 가서는 이제 음양이 혼재돼서 음이 순수한 음의 역할을 못하고 양인 척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거라고 보는 거죠. 음성지극에 음이 성대한 극에 달하면 지여양쟁아야. 양과 함께 다투는 데까지 이르러서 양패구상하니 서로 싸우다 보면 패한다는 건 서로 다친다는 거예요. 서로 다쳐서 함께 상처를 입게 되니 기상이여차라. 그 모습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 점자 여시면 기흉을 가리라. 점을 쳤는데 상육효가 나왔다 이거죠. 곤궤에 상육효가 나오면 그 흉한 것은 따질 것도 없다 이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뭔가요? 이제 아까 진불이랬잖아요. 응? 그게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딱 그쳐야 되는 거지. 그 너머에 408쪽에 가시면 후제풍시활 하는 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주용이 언즉 용을 주장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지응 불가항하여 응이 항자는 이게 대항할 항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극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항즉 양필벌진 끝까지 대항하게 되면 양이 반드시 그를 정벌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 기음야요. 용을 주축으로 따져본다면 음을 경계한 말이 되고 이 전이언 즉 싸운다라고 할 때 그 싸운 전자로서 말을 하게 되면 지 음 불가장하야 음은 자라날 수 없어서 음은 점차로 자라나서는 아니 된 것을 알아서 장즉 여양으로 적으니 그 자라난 음을 성장하게 그냥 두면은 양과 더불어서 대적을 할 것이니 개 양나라 양을 경계한 거다. 요 말은 왜 읽었냐 하면 내가 점쳤을 때 내가 정말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음이 점점 자라나지 못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 읽어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고 여자라면 여기서는 거기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대항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읽어라 이거죠. 그래서 후제풍씨처럼 한번 읽어본 거예요. 상활, 이 상은 이제 어떻게 부리하고 있냐면 용전위하는 기도군야라. 아 용이 하늘에서 신출 귀무라는 용이 하늘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용이 저 땅에 땅바닥 넓은 황야, 황무지 그 들판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용의 그 신통관통한 그 도가 궁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성하야 지어 궁극즉, 음이 성에서 궁극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필쟁이 상대라. 반드시 다투면 다투어서 상처를 입게 되더라. 이거죠. 거기 밑에 주자와 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곤궤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곤궤를 정리하는 주들을 좀 몇 개 더 보려고 그래요. 곤육효는 곤궤에서 초 2, 3, 4, 5, 3, 이 여섯 개 육효는 수유 중경이나 비록 무겁고 가벼운 것은 있지만 대개 개시 지수, 수렴, 외근, 저의라. 대체로 그 내용들을 추려보자면 지수, 가질 지자, 지킬 수자요. 지키고 갖고 있는 것, 지키는 것. 수렴, 걷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 외근, 두려워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곤궤에는 깔려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운봉후시왈주를 하나만 더 보지요. 409쪽에 건육효는 이제 건궤와 곤궤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건육효는 개취용위상하고 다 용을 취하여 상으로 삼았고 곤지취상에 근데 건궤는 다 용으로 딱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곤궤에서 상을 취할 적에는 왈 이상 서리를 밟는다라고 말했고 왈 직방 곧고 방정하다라고 말했고 왈 함장 아름다운 문체를 머금고 있다라고 했고 왈 관랑 주머니 입구를 틀어막는다고 했고 왈 황상 누런 치마라고 말했고 왈 기혈이 현황 그 피가 검고도 누렇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해서 불일이족인 하나로서 부족하지 못했으니 왜 그러냐 이거죠. 응? 건곤을 대칭으로 볼 때는 분명히 건곤 딱 대대적인 관계인데 건궤에서는 용이라는 것 같고 초유부터 딱 했는데 곤궤는 다 다르다 이거지.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양은 순이요, 음은 차별세라. 그 이유는 양은 순수하고 음은 섞여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전개했다는 거예요.
용륙은 이 영정하니라. 이 용륙은 언제 쓴다 했지요? 용구는 언제 쓴다 했지요? 용구는 내가 점을 쳤을 때 건깨가 나왔는데 육효가 전부 변효가 됐을 때는 용구를 쓴다 했잖아요. 용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을 쳤는데 전부 다 곤괴가 나왔는데 육효가 전부 다 동효가 됐어. 그럴 때는 용륙을 쓴다 이거예요. 용륙은 이 영정하니라. 그럼 이 전부 곤괴가 나왔는데 전부 변효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영정 오래도록 곧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다 이거죠. 곤지 용륙은 유 건지 용군이 곤괴에서의 육을 쓰는 것은 건괴에서의 구를 쓰는 것과 같으니 용음지도야. 이것은 음을 쓰는 도예요. 사실은 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점을 쳤을 때 입장에서 말한 것이지만 실제 용육이라는 것은 음효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음효를 나왔을 때는 이게 음을 쓰는 방법이 영정에 있다. 이거는 64회에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건괴의 용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음도 유이 난상구로 음의 도라는 것이 유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워서 난상 늘상 그거를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햇볕은 늘상 그렇지만 땅은 어떻습니까? 햇볕을 많이 받을 때, 덜 받을 때 시각각으로 땅이라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용육지도 이 이제 상영정고라. 그러니 용육, 육을 쓰는 도는 제 상영정고 항상 오래도록 곧고 굳음에 있을 때에 이롭다라는 거다 이거죠. 거기 후제풍씨와 줄을 좀 보시죠. 건극의 구장변이 미육하니 건괴에서 건이 극도로 도달함에 그 구라는 숫자가 구가 즉 양이 장변 장차 변화되어서 육이 되는 것이니 는 용구 즉 능히 구를 쓰게 되면 불실기 위군지도요. 그 군주가 되는 도를 잃지 않을 것이고 곤 극의에 곤이 극도로 이르름에 육장변이 위구하니 육이 장차 변화되어서 구가 될 것이니 능 용육 즉 능히 용육 육을 쓰게 되면 불실기 위신지전이라. 그 신하딘 자의 절개가 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용구는 제 무수하고 저 위에 용구는 뭐라고 나섰죠? 제 무수라고 했죠. 앞서지 말라. 나서지 말라. 본 자체가 강한데 거기다 또 앞으로 나서지 말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무수하고 용육은 제 영정이라 하니 육을 쓰는 데는 오래도록 곧게 지키는 데 있다라고 했으니 영정은 소위 용육이라. 영정이라는 두 글자는 용육, 육을 쓰는 소위가 되더라 이거죠. 본의를 보세요. 용육은 언, 범, 득, 음효제, 개, 용육이 불용, 팔하니 역, 통리야라. 육을 쓴다는 용육이라는 두 글자는 무릇 음효를 득한 사람이 다 육을 쓰지 팔을 쓰지 않는다. 용육은 육은 노음이고 팔은 소음이지요. 소음을 쓰지 않고 노음을 쓴다. 그러니 역통리하라. 이 주역 전체에 통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착괴 순음이 거숙으로 이 곤괴지요. 착괴는 곤괴가 순수한 음괴로서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밝지하니라. 여기서 육을 쓰는 예를 밝혀놓은 거다.
우차괴이,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네요. 이 괴를 만나서, 즉, 점을 쳐서 괴를 뽑았는데, 곤괴를 만났어요. 곤괴를 만나서, 육효가 구변자, 육효가 다 변하는 그 점을 쳤다면, 기점이여 차사라, 그 점풀이는 이 말과 같다, 이거죠. 용육은 제 영정이라는 데 있다, 이거죠. 개, 음이, 유이, 불능, 고수나, 대개 음이 부드러워서 능히 굳게 지키지 못하지만, 변이 위양이면, 육효가 다 변해서 양으로 바뀌어나가게 되면, 능 영정이라, 능히 오래도록 곧게 나갈 수가 있더라, 이거죠. 고로, 기 점제에 점을 치는 사람에게 경계하기를, 일이 영정하니, 영정하면 이롭다라는 것으로서 말을 경계하고 있으니, 즉, 건지리, 리정야라. 곧, 건괴의 고둠은, 건괴는 원형 이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의 이정, 고든 것이 이롭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될 거다. 자, 곤이 변고로 곤괴로부터 변화되기 때문에 부족어 원형운이라. 원형에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형 이정인데 여기서는 원형은 말하지 않고 이정만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원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활, 용육, 영정은 상에 말하기를 육을 쓰되 오래도록 곧게 나간다는 것은 이 대종야라. 이 대로 종,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큰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이다. 음은 작고 양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종야라. 대로서 마치기 때문이다. 육효가 다 변화되면 양으로 바뀌니까 대로 바뀐다. 음기 정고 부족이면 음이 이미 정고해도 부족하다면 즉 불능 영정으로 능히 오래도록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육지도는 육을 쓰는 도리는 이제 성대어 종하니 이로움이 마무리하는 데에 성대함이 성대함에 달려 있으니 능, 대어, 종이, 마무리하는 데에 크게 할 수 있다면, 있는 것이 곧 영정야라. 그것이 오래도록 정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기 사수정시 말출을 좀 잠깐 보지요. 건은 이원 미분하야 소이 자시요. 건괴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바로 원, 형, 이정할 때, 원을, 원으로서 근본을 삼아서, 소위 자식, 모든 만물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고는 어디 있냐면, 이정, 이주하여, 구들정 자, 원형, 이정에서 정으로서 주체가 되어서, 소위 대중야라. 이 건괴가 시작이라면, 본괴는 마무리다.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세요. 본을 보세요. 초음 후양고로 처음에는 육효가 다 음이었으니까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음으로 처음에는 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양이 되기 때문에 대종이라는 대종 크게 마무리 짓는다라는 말을 썼다 해가지고